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ICT 활용 3교시 말하기 학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요, 제가 교실에서, 물론 이제 교과 교실이 되겠습니다만은 교과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금 말하기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실에서 그 마이크를 컴퓨터 본체 뒤에 끼워서 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젝션 TV로 소리가 나와서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 수행평가를 할 때 교실 전체의 학생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 말하기 평가를 교실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오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하기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다소 막막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인터뷰 테스트를 하자니 그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그럼 그 시간에 한 학생을 말하기 평가를 할 때, 인터뷰 평가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그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상의 객관성, 공정성의 문제도 사실 좀 적지 않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교사들에게 이 말하기 평가라는 분야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로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고 한다면,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분야이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하기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 평가를 훨씬 손쉽게 해주는 분야가 바로 ICT를 활용하면 손쉽게 이렇게 말하기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지금 하나 1대1의 그 말하기 평가의 그 어려움, 그런 단점이 ICT를 활용하면 단번에 그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여학생이 그 모니터를 보고서 아주 집중된 모습으로 지금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학생도 이 학생의 마이크를 통해서 이 학생의 대답이 이 프로젝션 TV의 아랫부분 스피커를 통해서 교실 전체로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질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과연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가 못하는가를 정말 귀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절한 질문 수십 개 중에 몇 개를 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같이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이 전혀 수행평가가 말하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한편으로는 스릴이 있는 그런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교실 전체가 말하기 평가, 말하기 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모델을 ICT 말하기 학습 평가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때마다 한 번씩 묻고 답하기 말하기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저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question and answer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and answer는 적절한 질문,
어센틱한 진정한 사실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Where do you want to go on Sunday? 일요일에 너는 어디를 가길 원하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이것은 어떤 외워서 하는 암기해서 대답하는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가 이번 주 일요일에 어디를 가길 원하니 하는 대답을 실제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또 Do your hands feel warm?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feel, 불완전자동사의 보어 이와 같은 문형을 종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feel이 이형식이고 불완전자동사이고 warm이란 보어가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형식이다. 이렇게 문법지향적인 그런 translation method 그 방식의 수업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들은 그러한 문법적인 설명을 지향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니까 실제로 너의 손은 따뜻하게 느껴지니 너의 손은 따뜻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손이 따뜻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Yes, they do or no, they don't. 이와 같이 대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look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look이 이제 보이다 불완전자동사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지향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모나리자는 행복해 보이니 그리고 상대방 학생의 생각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은 모나리자는 행복해 보이는 표정일까 아니면 슬픈 표정일까 진지하게 실제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행복해 보인다고 하면 Yes, she does.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No, she doesn't.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수행평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question and answer 묻고 말하기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럼 질문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2학년 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 경우에 총 핵심되는 문장을 100개를 뽑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실제로 교과서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이 있으면 그대로 활용을 했고 여기서는 학습 목표가 원투 자기의 소망을 표현하기 이런 의사소통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투 고 원투 의사소통 자기 소망을 표현하는 하나 아이가 가장 질문하고 싶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일까를 연구 생각을 해서 일요일에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어디 가길 원하니? 라고 이와 같은 질문을 만든 것이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교과서에서는 feel, 불완전자동사 feel 요즘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표현 아가서 look 다음에 묘사하기 행복해 보인다 묘사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나리자는 행복해 보이는가 하는 이것을 교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문장을 뽑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중학교 수준이니까 아예 100개를 뽑아서 학년 초에 100개를 뽑아서 학생들에게 공고를 해주고 그 중에 시험 때마다 4분의 1씩 25문장씩을 시험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수행평가입니다. 네, 근데 그냥 시험을
시험 문제를 제시하고 그냥 느닷없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ICT를 활용해서 그 전에 사전 준비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에 대해서 쪽지로 학생들에게 퀴즈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쪽지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메신저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학생들은 쪽지 버디버디라든지 기타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쪽지 기능을 아주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버디버디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그 메신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준비로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쪽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Do you plan to study in the USA in the future? 이와 같은 쪽지를 보냅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Olympic Park today?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쪽지로 전달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선생님에게 쪽지로 보내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기 평가의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보내주면 그것에 맞게 뭐 작은 상품을 준다든지 해서 말하기 평가의 사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기 평가를 25문항을 전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한 5문항 정도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앞에 보인 장면과 같이 25개 중에 한 5문항 정도를 학생에게 소리 파일로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은 그 소리 파일을 듣고 답을 하고 그래서 5개 다 맞으면 10점, 4개를 대답하면 8점, 6개 대답하면 6점, 이와 같이 말하기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말하기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 나아가서 한 가지 팁을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심화학습 부분이어서 선생님들의 시험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컴퓨터를 직접 만져가면서 본체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는 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미리 25개, 매 분기마다 25개의 문제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25개의 문제를 녹음을 해서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으시면 학생들은 그것을 듣고서 수시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 학생들이 MP3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 파일을 다운받아서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듣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어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를 구태여 시험 시간에 선생님께서 의식적으로 고르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을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은 도대체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 선택이 될까? 그래서 어떤 질문이 던져질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참으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고 말하기 평가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학습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녹음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뭐 저도 지금 이 강의를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음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뒷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보통 마이크 학교 방송실에서 쓰는 마이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이크를 컴퓨터 뒷면에는 그 스피커를 다는 단자 옆에 그 마이크 단자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헤드셋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보통 그 마이크 그림이 헤드셋 단자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헤드셋 단자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이렇게 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음 옵션 컴퓨터 우측 하단에 스피커 표시 노란색 스피커 표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전체 음량 옵션 등록 정보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해서 마이크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마이크 밑에 선택에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보통 학생들이 더 잘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학교 2학년에서 기술과에서 학생들이 이 수행평가로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시작 버튼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란 오락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녹음을 하는 것이 일종의 학생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오락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음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녹음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 네, 엔터테인먼트 녹음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 본능적으로 어느 단추를 누르면 녹음이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나시죠? 예, 빨간 단추를 누르세요. 빨간 단추를 누르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학기 1차 말하기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파형이 나타나면서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녹음기를 이미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이 되질 않고 있죠. 그럼 여기서 파형이 이와 같이 나타나면서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되면 이것을 저장해서 선생님의 홈페이지, 커뮤니티 또는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면 이것이 학생들이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연습을 집에서 꾸준히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제가 실행한 사례는 스스로 영어기 http://enjoyschool.net 이 사이트에 가셔서 닥터 스피크라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학생들의 2003년도 실시한 말하기 수행평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가서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커뮤니티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건 어느 사이트에 광주학교 그 학생 여러분 겨울방학 숙제를 안내합니다. 네, 그와 같은 스스로 영어 커뮤니티인데요. 이 부분에서 닥터 스피크를 클릭하시면 말하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보시게 됩니다. 여기 생활영어 인증시험 2차 평가, 1차 평가 이와 같이 쭉 됐습니다. 말하기 평가 문안이 지금 나와 있고요. 네, I think the Korean soccer team will play better and better. Do you agree with me? 네, 원래 그 의사소통 기능이 agree with, 동의하는 여부 묻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점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 하는데 너는 나에게 동의하니? 이렇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학년 말에는 영어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현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 6점, 10점 만점에 4회를 본 시험이 6점 이상, 평균 6점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증서가 어떤 특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그 자체를 하나의 성취 동기로 느끼고 상당히 그 인증서를 받고 기뻐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기 평가를 자연스럽게 그 영어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하기 평가를 말하기 평가가 결코 어렵지 않은 ICT를 활용해서 수업 장면에서 편안하게 도입할 수 있는 그 영어 교육의 커다란 틀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ICT 활용 말하기 학습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쓰기 학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